가슴이 두근거려요. 쿵닥쿵닥 다시만 하세요. 너무 높게 잡았네요. 17살이에요. 플러스 원. 18살이에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오늘 신박한 자소서의 주인공이 18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18살의 대표님? 사장님? 일단 면접보러 함께 가시죠. 가만히 가만히 울산에 18살의 CEO가 있다? 실화냐고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신박한 자소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제 문을 연 지 6개월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도넛 전문점 되겠습니다. 이야, 진짜 그림 같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신박한 자소서의 주인공의 손에서 탄생이 됐다는 거 일단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을 모셔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진짜 신박한 자소서의 주인공 맞습니까? 진짜? 네, 맞습니다. 꽃다운 나이 18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가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게 된 거고 이 안에는 몇 종류의 도넛스가 있는 거예요? 가게는 집에서 홈베이킹을 하다가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도넛은 총 10종류.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는 1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요. 도넛이 일찍 소진되는 날에는 마감을 일찍 해요. 이야. 직접 빨리 우리 대표님의 그러게요. 손으로 만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대표님의 이력을 공개하겠습니다. 최연소 출연자인 김보민 대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겠다고 하네요. 어우, 너무 애띠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박한 자소서의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면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한 번도 처음이야. 첫 면접입니까? 네. 그렇다고 봐드릴 수는 없죠. 정말 섬세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8살이잖아요. 네.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1시입니다. 보통은 18살이면 학업에 집중을 할 나이거든요. 네. 학교는 어떻게? 유학 준비를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지금 본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넛과의 인연은 도대체 어떻게 이어지게 된 겁니까? 원래 유학을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면서 좌절을 하다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홈베이킹을 해보다가 그때 마침 한국에 도넛 붐이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홈베이킹으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 네. 기본적인 베이커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네. 모든 과정들이 그냥 시작할 수는 없는데 네. 이 부족한 공부는 다 어떻게 채우는 거예요? 부족은 독학으로 책이나 유튜브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하면서 먹었던 것들이나 아니면 요즘 SNS를 보고 좀 트렌디한 것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 김보민, 네. 김보민 대표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사업을 운영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경영, 네. 과정, 노하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죠. 있을 때마다 부모님이 옆에서 많은 지지랑 도움을 주셔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의 최고의 장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잘하는 건 네. 말을 하면 지켜. 신뢰, 신뢰. 중요하죠. 믿음입니다. 네. 나는 신박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게 언제죠? 신메뉴 이렇게 만들어내요. 제 뿌듯. 신메뉴를 신박하게 개발을 해낼 때 나는 네. 신박하다. 네. 자, 오늘 지금 생애 첫 면접을 보고 계신데 네. 오늘의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비록 제가 어리지만 똑부러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부러져 보여요. 느껴져요. 네. 자, 이렇게 김보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진짜 어리지만 야무지고 당당하고 당차고 확신이 있습니다. 와, 일단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는데 과연 손맛은 어떨지 도넛의 맛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한번 맛보러 갈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 손수 도넛을 만든다는 김보민 대표. 평일에는 200개, 주말에는 2, 300개의 도넛을 뚝딱 만들어낼 만큼 실력자가 됐습니다. 혼자서요? 눈이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메뉴들은 네. 좀 어떤 메뉴들인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요거는 우유 생크림 도넛이고요. 요거는 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판매되는 보스턴 크림 도넛이에요. 혹시 도넛을 만들 때 네. 아, 나 진짜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 쓰면서 만든다,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네.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외국의 맛을 그대로 구현해내고 싶었고요. 일단은 미국 도넛 같은 경우에는 약간 투박하고 달고 좀 도넛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에 조금 변형을 해서 한국식으로 좀 덜 달고 예. 그렇지만 투박하고 외국의 맛과 향은 가지고 있는 도넛을 만들고 싶습니다. 확실하네요. 마치 외국을 가지 않았지만 야. 외국에서 먹는 듯한, 마치 외국에 네. 온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네요. 네. 해외여행을 하면서 받았던 영감과 직접 국내 도넛 맛집을 찾아다니며 공부했던 열정이 만나 지금의 신박한 메뉴들이 탄생된 건데요. 김보민 대표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이 메뉴는 정말 신경을 썼다. 이건 정말 권해드리고 싶다. 시그니처 메뉴는 이거다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시그니처 메뉴는 바나나 푸딩 도넛이고요. 가장 신경을 쓴 거는 율무 도넛. 그 메뉴가 바로 짜잔! 이 네. 메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바나나 푸딩 도넛은 제가 뉴욕에 여행 갔을 때 그 네. 바나나 푸딩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무슨 맛이지 하다가 갔다 오니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요? 율 도넛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먹었던 율무차를 너무 좋아해서 응용을 해서 고소한 버전으로 만들어봤죠. 제가 좀 먹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걸 먼저 먹어볼까요? 율무를 먼저 드시는. 어머니의 추억이 담겨있는. 네. 그리고 또 이 해외여행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 중에서 어머니의 추억이 담겨있는 메뉴를 먼저 맛볼게요. 야, 율무차 도넛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시면서 엄청 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직접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무차 찐팬이라면 도전해봐도 좋은 도넛인데요. 달콤하면서 고소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언지 씨 부럽다. 안에 보여드릴게요. 짜잔. 와, 크리미. 크림에 쭉 뿌려져 있는 것들인데 진짜 신기한 일은 하나도 안 달아요. 입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달콤함이 입안에 딱 접수를 진짜 맛있다. 달콤한 도넛처럼 행복하고 달달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김보민 대표. 앞으로의 꿈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일찍 시작한 만큼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행도 다녀보고 하면서 맛있는 도넛도 만들고 또 다른 메뉴도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가게를 만들고 조금씩 꿈을 이뤄가는 김보민 대표.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녀의 당당하고 멋진 인생을 울트라가 응원합니다. 신박한 자소서 통과!